구조체를 우리가 잠깐 보고 구조체를 간략하게 보고 메모리 구조와 그리고 동적 할당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구조체는 이제 우리가 지난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좀 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조체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했고, 구조체 생긴 형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체는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인데, 여기 안에 멤버가, 어떤 멤버가 들어갈지는 정해진 게 없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똑같은 멤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멤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여기 안에 구조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안에 멤버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살펴봤고, 그리고 구조체 멤버에 접근하는 우리가 이제 그 예제를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사실 특별히 다른 방법은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아니고, 포인트를 이용해서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제도 배웠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구조체 XY라고 이제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구조체를 선언하고, 이제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까지 여기서 하는데, 여기 보면 P1이라고 이제 구조체 하나 만들었어요. 이만큼이 이제 P1이 만들어지죠,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이 P1 안에는 X와 Y라는 그 각각의 멤버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0하고 20을 어디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그다음에 P1.X, P1.Y 하면 이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 우리가 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구조체 변수에 점 하면 이제 여기 멤버 접근해서 여기 출력을 해보면 10하고 20이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프린트 F문. 자, P1의 주소면 어디죠? P1의 주소면은 여기죠. 여기가 시작 주소니까. 이 주소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때이 앞에 있는 얘가 변수이면, 그러니까 이 값이면 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얘가 주소이면 뭐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죠? 화살표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화살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인 경우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접근했지만 어쨌든 X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Y도 그렇고. 자,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P1의 주소 하면 여기죠. 여기인데. 근데 여기인데 어떻게 했어요? 앞에 그 주소의 값이라고 또한번더 했죠. 자, 그러면 이 주소의 값은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지, P1이니까 이 전체죠, 전체. 이 전체 중에서 가로 열고 닫고 점 X 하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자, 그래서 이 X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X라고, Y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물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P1을 주소로 접근하면 또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XY를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거꾸로 이 주소에다가 다시 값으로 접근을 하고, 요 값을 접근하고 그 안에서 XY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니 뭐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저기 뭐야, 자료 구조들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체를 접근하는 여러 코드들이나 자료 구조에서 이제 이런 코드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율구조를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는데 자율구조를 사용을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율구조를 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작성을 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야지. 그 코드를 읽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오케이, 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사실 복잡하지도 전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를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전혀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구조체에서는 이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이 변수가 값이면 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이 구조체가 주소면, 포인트면 이 화살표로 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고 실습을 해보고 실행을 돌려봐야겠죠, 반드시.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오케이. 자,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조체 멤버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조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변수 형태를 여기다가 멤버로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심지어 구조체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조체에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잘 보면 자, 스트럭처에 언더바 노드이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변수가 있고 근데 이 변수 안에 보면 스트럭처에 언더바 노드의 포인트의 링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도 구조체 안에 멤버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참조형 구조체. 자신의 주소를 저장하는 구조체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동일한 형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이게 반드시 자기 자신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과 동일한 형태의 구조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형 주소를 갖기 위해 구조체 멤버로 자기 자신의 구조체형 변수를 가질 수 있는 구조체이다.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구조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그 자료구조를 아마 학습을 한 친구들은 잘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결 리스트가. 그래서 이제 연결 리스트를 혹시나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연결 리스트를 뭐 배웠지만은 좀 이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충분히 이 코드를 통해서 그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운 게 없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 안에 변수 하나 만들고, 근데 인티지어 변수 하나 만들고, 근데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주소의 변수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수가 두개 있긴 한데, 하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거고, int 값을 담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데, 그 주소가 뭐다? 스트럭처의 노드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거다. 자, 오케이. 메인 함수에 들어가 볼까요? 스트럭처에 노드 그러니까 이 구조체죠. 이 구조체로 노 n1, n2, n3, n1, 2, 3를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변수를 만들면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 아직 값은 안 들어갔지만 메모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 메모리 어디에 놓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놓인다면 이 N1 안에는, 그렇죠. N1의 데이터와, 여기 데이터, 여기 링크. 그래서, 데이터와 링크, 그리고 N2도 데이터와 링크, N3도 데이터와 링크. 이제 이 N1, 2, 3가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N123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N1.데이터. N1.데이터면 여기죠. 어쨌든 이 구조체 변수의 N1.데이터면 여기에다 10을 넣으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N1.링크에다가 뭘 하라고 그래요? N2의 주소를 넣으라고 그러죠. N2의 주소는 어딜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컴퓨터상으로는 다른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충분히 얘기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우리가 그리고 N2는 오케이 여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N2의 주소는 어디예요? 얘죠. 시작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N2의 주소를 어디에다가 N1의 링크에다가 여기는 넣으래요. 거기 값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N2, N3에다 값을 각각 집어넣었어요. 값을 다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N1의 데이터, N2의 데이터, N3의 데이터 값을 각각 10, 20, 30을 넣었고, N1, N2, N3의 링크에는 각각 N2, N1, N3의 주소를 넣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주소는 각각 N2의 시작 주소, N3의 시작 주소, N1의 시작 주소가 각각 여기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딱 해보면 N1, N2, N3 주소를 출력해보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얘가 N2면은 얘, N3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프린트 해보면 해볼게요. N1.link, N2.link, N3.link, N1.link면 여기죠. N2.link면 여기고, N3.link면 여기죠. 여기에 있는 뭘 출력을 하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변수니까 그냥 값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뭐가 출력이 될까요? 각각 이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이 값이 출력이 될 거고, 자, 보면, 이 N1, N2, N3 출력된 이 값하고, 여기 있는, 잘 보면, N2의 링크에는 N1의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 출력한 거하고, 얘 출력한 거하고는 값이 똑같아야 되고, 얘 출력한 거하고, 얘 출력한 거는 값이 똑같아야 되고, 얘 출력한 거는 값이 똑같을 거다. 값이 똑같을 거다. 오케이. 출력해 봅시다. 프린트 N1, N2, N3의 데이터. 뭐, 각각 값, 10, 20, 30이 각각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린트 F N1. 링크. 그럼 N1.링크는 어디죠? N1의 링크는 여기죠. 근데 이 N1의 링크에 다시 가서 화살표에 데이터를 하라고 해요. 화살표에 데이터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N1.link. 이와 같은 하나의, 연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여기에 연산자가 몇 개죠? 연산자가 하나, 두 개. 피연산자는 몇 개죠? N1, link, data. 어쨌든 피연산자는 세개 있긴 한데, 연산자는 두 개예요. 이두 개의 연산자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뭐부터 먼저 실행할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가 먼저 실행돼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되죠.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되니까 N1의 .link 하면 어디죠? N1.link면은 여기죠. 자, 여기면은 값이 얼마죠? 1308. 그러면 이만큼 계산을 해보면 얘는
ZX1308로 이제 값이 계산이 됐어요. 계산된 결과에서 뭘 하라고 그러죠? 화살표 데이터. 1308에서 화살표 데이터. 자, 1308에서 화살표 데이터면 그 주소에서 멤버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1308이 어디예요? 여기죠. 1308의 데이터. 이 1308이면 이 공간이죠. 여기 이 시작 주소죠. 이 시작 주소에서 데이터하면 여기겠죠. 그래서 22 출력이 될 거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n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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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죠. 13 그러면 여기까지는 0x1 1300이고 1300에서 어떻게 화살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 뭐라고 하죠? 데이터 1300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서 데이터면 어디죠? 얘죠. 10 출력하면 되죠. 이게 데이터 얘는 얼마? 값이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n3 링크는 여기죠. 여기에 데이터. 아마 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네. 그래서 30 출력이 되겠죠. 자, 네 번째 프린트품 한번 볼까요? n1.link 하면은 자, 여기에요. n1.link 하면은 1308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아 얘는 이제 계산된 결과가 0x1308 어쨌든 뭔가 계산 이게 아니면 값이니까 그리고 1308에서 링크로 가라고 그러죠. 1308에서 링크면 어디예요? 얘죠, 얘. 여기까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다시 계산해 보면 계산된 결과가 또 어떻게 되죠? 뭘로 바뀌죠? 0x1300이 되죠. 왜냐면 1308에서 링크로 왔으니까. 1300이 돼요. 1300에서 다시 데이터로 가라고 그래요. 그럼 1300이 어디죠? 1300이 여기죠. 여기에서 데이터로 가라면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계산해보면 여기 값을 실제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다가 사선을 긋는 이유는 이게 그게 뭐야 씨그 영문 O하고 숫자 0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물론 여기다 다 이렇게 그어주는 것도 뭐 맞는 말인데 일단 헷갈릴만한 부분에만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힘든 이유는 포인트라는 그 의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포인트를 응용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포인트 응용하는 게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또는 그 명확하게 포인트가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뭔가 자꾸 응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발씩 포인트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부조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그 그림을 그리면서 쫓아오면 되고, 그게 그림을 그리면서 쫓아오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관계를 한번 그어보면, 화살표로 서로 간의 관계를 좀 그려보면, N1의 데이터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리고 N1의 링크에는, 얘는 결국은 N2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링크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끈처럼 가리고 돼 있는 거고, N2의 데이터에는 20이 되어 있고, N2의 링크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주소? N1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가리키는 것처럼 실제로 컴퓨터 안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포인트 하고 있는 것처럼 주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N3는 어떻게 됐죠? 아까 N3는 30을 넣고 N3 자기 자신을 주소로 넣었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 있는 이 구조체를 포인트로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연결을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태가 연결 리스트예요.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결 리스트예요. 연결 리스트고 이 연결 리스트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노드 붙이고 노드 이렇게 포인트만 연결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계속 연결 리스트 되고 또뭐 여기에다가 연결 리스트 추가를 하고 싶으면 이 노드 여기다 바꾸고 얘는 또 이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연결 리스트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소로 바꾸는 것 자체 연산 자체가 뭐다? 연결 리스트에 노드를 삽입하고 또는 삭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연결 리스트라는 게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이해를 하려면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구조체에서 멤버를 참고하는 방법들을 이해를 한다면 전혀 복잡한 게 없다. 그 앞에서 지금 이 예제가 하나, 첫 번째 예제가 있고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하고 사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 코드는 여러분들 이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고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될것 같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자 이게 있죠. 스트럭트 노드에 포인트 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null 이게 null이라고 하는데 null은 이제 보통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empty. 그러니까 또는 포인팅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null인데 null을 여기다가 해주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수를 만들면 물리적인 표현인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예를 들어서 p라는 변수가 하나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n1, n2, n3, n4 1, 2, 3, 4가 이제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변수 안에는, 이렇게 초기 값을 집어넣고, 지금 여긴 초기 값을 null이라고 이제 각각 집어넣는데, 이 null은 이게 이제 포인팅 할 주소가 없다라는 뜻이고, 어쨌든 null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p에다가 n1의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n1의 주소는 여기죠. 이 주소를 p에다가 넣었어요. p에다가 넣으면 여기다가 주소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주소가 들어갈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p는 스트럭처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럼 스트럭처 노드는 여기죠. 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얘의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N1, N2, N3 각각 이값 집어넣고 주소 집어넣고 그리고 M4 링크에는 null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린트를 그냥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쭉 하고 있는 거고. 자, 볼게요. 자, p의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그러죠. 그럼 p의 데이터, p가 지금 값이 얼마이죠? p에는 값이 얼마 들어있다? 1304. 1304의 데이터면 어디죠? 1304의 데이터면 10이죠.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p 링크를 p에다가 넣으라고 해요. 자, p링크면 얘죠. 다시 가서 p링크면은 볼게요.
이 P에 P면 1304죠. 제로 X 1304에 링크 1304 여기죠. 여기에 링크 1304죠. 자, 그러면 이만큼은 계산을 해보니까 1304였어요. 1304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P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P가 뭘로 바뀌죠? 여기 있는 값이 13 0x 0x 1304C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실행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1304가 됐어요. 자, 그러면 130C는 이제 어디예요? 사실은 130C는 여기죠. 여기라는 얘기는 N2죠. 얘는 N1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N2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 포인트는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변경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P에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그래요. P의 데이터는 얼마죠? 130C에 있는 데이터. 130C를 찾아가 볼까? 130C에 있는 데이터 20이죠. 20 출력하고 20 출력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P 링크에 있는 값을 P에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자, P 링크는 어디냐 하면, 자, P 링크면은 여기예요. 여기죠? 자, 그래서 이 P 링크, P에, 지금 P가 130C니까 P 링크면 얘죠. P 링크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P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요. P는 이번에는 값이 바뀌고 0x1314가 돼요. 맞죠? 0x1314가 되고, 그럼 얘는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없어지겠죠. 끊어지겠죠. 0x1314가 돼서 1314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다 보면 여기에 있는 값 출력, 여기에 있는 값 출력, 여기에 있는 값 출력하고 여기에 있는 값까지 출력을 하고 여기에 있는 값까지 출력하고 이제 끝내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 방법이 이 연결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하나씩 트래버스 리스트 하나씩 탐색하는 연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비전공 학생들은 이 연결 리스트라는 게 아마 와닿지가 않을 수 있고 저게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복잡한 내용은 사실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개념적으로 이 노드들이 각각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죠. 이 형용사가 있으니까. 연결된 리스트예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사용을 해야 되냐는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면,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면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뭐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뭘 해보냐 하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잘 이해를 해야지 이 저기 뭐야 좋을 것 같다. 연결 리스트를 잘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조체를 이용한 구조체를 이용한 이 연결 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번에는 조금만 설명을 좀더 할게요.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메모리 구조. 사실 이제 메모리 구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면, 저기 뭐야.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왜 주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 함수의 인자는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함수의 인자를 주소를 넘길 때와 값을 넘길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이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를 실행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실행 파일을 만든 실행 파일의 결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디스크에 저장된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 a.out 또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보면 a.exe 또는 뭐 게임.exe 이제 이런 실행 파일들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행 파일들을. 그런데 프로세스는 뭐냐 하면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그 상태를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상태는 프로세스가 된다.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지금 하드디스크가 있죠. 이 하드디스크에 실행 파일이 저장되어 있죠. 실행 파일 저장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a.out로 하고 이렇게 크면 명령어를 내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이 메모리로 이렇게 올라와요. 메모리로 올라온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딩되어 실행되는 것.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프로그램은 안에 보면 뭔가 좀이 자기 자신의 코드라는 게 결국은 이 코드는 결국은 우리가 뭐 if a, b 하고 뭐 printf 그리고 뭐 for 쭉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코드라고 그러죠. 코드이고 그런 이제 여기 데이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역 변수로 int a 또는 뭐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전역 변수로 만든 애들은 이제 데이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코드와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이 메모리로 올려지는데 메모리로 올려질 때한 가지 특징이 코드와 데이터는 그대로 오고 이 특정한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요. 힙이라는 공간과 스택이라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힙이라는 공간과 스택이라는 공간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지를 한번 보면 이 방금 얘기했듯이 텍스트 영역이 있고 아까 데이터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이 텍스트 영역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코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코드 영역에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는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들이 있는 곳이고, 이제 아까 스택하고 힙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역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잘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택하고 힙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뭔가 하나의 공간이고. 이 스택 공간에는 자동 변수, 매개 변수, 복귀 주소 등이 저장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동 변수는 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를 얘기를 해요. 지역 변수. 오케이.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 우리가 넘겨주는 그 매개 변수, 함수 넘겨받는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가 끝나면 돌아가야 될 복귀 주소. 이런 것들이 스택에 저장돼요. 그리고 힙 영역에는, 우리가 동적 할당으로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뚝뚝뚝뚝 떼어서 이렇게 뭔가 받아오죠. 그 받아오는 동적 할당 되는 공간이, 놓이는 공간이 힙 영역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메모리 구조를 다시 좀 보면 프로그램의 하나가 실행될 때 메모리 상태인지 이렇게 메모리가 구성이 돼요. 메모리 구성이 되고 아까 봤듯이 코드, 그 데이터,
여기고 코드고 텍스트고 여기에는 전역 변수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 뽑기 주소 힙은 뭐가 있을까요? 힙에는 동적 할당 영역 공간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데 동적 할당을 왜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있고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정적 메모리 할당과 동적 메모리 할당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int a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 받았죠. 얘를 정적 할당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 이렇게 배열 이렇게 받는 것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열 100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배열 100 이렇게 받고 뭔가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0이라는 공간을 할당받고 그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100이라는 공간을 할당받고 거기에 아주 큰 공간을 또 할당받을 수도 있죠. 큰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할당받는 공간을 할당받았는데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는 공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낭비될 수도 있어요. 이 정적 영역은 한번 받을 때까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메모리 크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컴파일 하는 시점에 이미 결정이 돼버려요.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는 그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는 것처럼 int 100 하면 100 한번 프로그램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이제 그런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할당을 해제하는 거다. 해제하는 거다. 그리고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코드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그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요청을 하고 서빙을 받는 형태인데,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사용을 다 하면 또 반납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적 메모리와 동적 메모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메모리 할당 방법은 정적과 동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분되고,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두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초과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떠도 고쳐야 돼요. 떠도 고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 네, 자,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 코드하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실제로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오늘은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좀 먼저 좀 보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좀 보고 코드를 좀 보고 그림도 보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코드를 좀 실행을 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을 안 해본 친구들 또는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코드에 나와 있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코드를 조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실습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실제로 실습을 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보면 될것 같아요.